우리는 NG가 없는 사람이야. 여기 잘생긴 사람이 하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너 어떻게 잘생겼어? 삐쩍구나. 그게 아니고 잘생긴 영섭이가 있다가 나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성. 오늘은 우리 국승옥 선생님 이 둘이가 하나가 세트거든요. 거의 세트라서 세트라고 엮이지 마시오. 영광인 줄 알아 이놈아. 홍보해 주겠다 오라고 했는데 누가? 두 양반이 홍보해 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진심으로 내가 너를 알리기 위해서 오라고 그런 거야. 진심으로? 그럼. 자, 어린 왕자래. 어린 왕자. 아 이거 좀 과찬이지. 아니 그렇지. 얼굴이 사기 캐릭터. 어떤 측면에서 사기 캐릭터? 아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 보이지. 아니 나이. 젊어 보인다는데 실제로 젊어. 야 나랑 2년 차이밖에 안 나. 본인 생각하기에는 몇 년 차이 나는 걸로 보여? 한 10년 차이나 보이지. 나는 중후하지 않아. 실제로는 2년. 야 어쨌든 별명이 어린 왕자라고 나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지가 붙인 네가 거야. 네가 지은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안 붙였습니다. 누가 지은 거야? 어린 왕자라고? 잘 지었네. 딱 어울려. 어울려. 야 너 미스터 꼭 그 추접 싫은 거 하지 말고 어린 왕자 해라. 어린 왕자. 정답 꼭 국성호입니다. 자기 소개. 소개할게. 두루미라는 소문도 있고 막. 그럼 두루미는 부동산학 이렇게 하면 남들 것도 다 뜨니까 학을 두루미로 바꾼 거야. 그래서 검색창에 치면 자기 것만 딱 뜨게. 얘 아이디가 좋다니까. 나도 아는데. 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아 그런 거였어? 쏘리 쏘리. 난 두루두루 잘해서 두루미. 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부동산 두루미인데 우리 방각 공인중개사의 우리는 경쟁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동산 두루미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저기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인원수가 많을 텐데. 많은 거지. 우리 비교를 방각이라고 하는 거 큰 회사하고 하냐고 다른 강사들하고 해야지. 키는 요새 그냥 덕수보다 크자고. 작지. 내가 쏟다리야. 한참자가 특히나 이 하체 비중이 우리가 그 황금 비율이라 하잖아. 키는 한 170에서 171인데 다리가 짧아. 쏟다리 아주 대표적이지. 그래도 덕수 선배는 크게 보이지. 다리가 좀 길잖아. 좀 안 해. 그것도 옆에서 봐야. 바지를 봐봐. 보이지. 위에서 바지, 보면 바지를 거의 배꼽까지 이렇게 올려있는. 배꼽까지 아니야. 거기가 허리. 나는 숏다리야. 그래서 바지 새로 사면 거의 20cm는 잘라야 돼. 나는 바지 사면 안 잘라 입어. 거의 그냥 산채 입어. 안 잘라 입어? 응. 이거 안 자른 거야. 나는 20cm를 잘려. 2만원어치야 이게. 2만원어치. 황금 비율이라고 하지. 황금 비율이라고 하지. 간단 과목. 자 부동산 학입니다. 부동산학. 본인 자랑할 거. 나는 자랑할 게 많아. 고향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이 딱 두 명밖에 없다. 야 그건 네 자랑이 아니고 네 동네 비하 발언이지. 근데 도대체 어느 동네인데 두 명밖에 대학을 안 가? 아니 갑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 고향에 비방이라고 해서 말 안 할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면 뭐 그럴까 보다 하겠는데 네가 잘난 것처럼 보이겠는데 네 또 나이 또래 동네가 그런 동네면 동네가 좀 문제가 있네. 자랑할 거 많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자랑한 게 없는데 지금? 아, 그렇지. 자랑한 게 없지 지금. 자랑한 게 없어. 그럼 네 장점이 뭐야? 강의로 먹고 사니까 뭐 이해시키는 건 잘 이해시켜. 아 강의력이 뛰어나다. 강의를 하게 된 계기. 누가 아파서 그러지. 강의 시작한 게 누가 아파서 내가 전화했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세주차장이 이렇게 전화했어. 강의를 시작한 계기. 아 다시 선생이 아파가지고 계시네. 그래 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집안이 뭔가 아픈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 요 문구는 제가 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그렇게 생각하더라. 프로야구 선수들도 1군 주력 선수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못 뛰는 바람에 뛰게 된 선수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 난 개인적으로 강의 좋아해. 어쨌든 뭐 강의를 시작한 계기는 하여튼 누군가 아파야 된다. 그래, 목표는 지금 목표는 이제 내가 아프는 거겠네. 하, 그 말 하려고 어떻게 잘 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네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 넘어가야지. 아 이제 하려고 해. 자기만의 독특한 나만의 수업 방식. 나 이렇게 한다. 내 특징이 뭐다. 딱 60초 동안 가만히 있어 봐. 임팩트 있게. 안재도 알아 나는 60초. 아니 그래. 이게 지 자랑한 정말이야? 그럼 너도 보지 마 봐. 그래. 시작. 자, 나만의 특징. 첫 번째. 웬만하면 나는 1년 강의에 뚜렷한 구분을 둡니다. 뚜렷한 구분. 1, 2, 3, 4월까지는 일단 앉아서 강의를 좀 듣고 5월, 10월 달에는 대부분 제가 총정리 형식으로 해줍니다. 항상 매일이 총정리.
그리고 7, 8월 달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주죠. 그래서 어떤 걸 들어도, 어떤 걸 들어도 목적에 맞는 어떤 걸 딱 찾으면 그 목적에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복습이 중요한데, 복습을 제가 부동산 두루미라는 채널로 복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분. 자, 22초 남았습니다. 형 때문이잖아. 형이 이렇게 찍어서. 아니, 나 그냥 친건데? 시간 내에 한 건 잘한다. 오버가 안 돼야 되는 거지. 넌 잘했어. 우리 학은 절대 시간을 오버하는 사람이 없지.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 이 순발력도 좋고. 창의력.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니까 틀에 갇혀 있지 않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쪽 방면으로 바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야, 사실. 그게 선생으로서는 최대 장점이거든. 자, 마지막. 자, 박과 수다로 사행시. 여기는 꼭 해야 돼, 이거. 자, 박. 자, 공인중개사. 박이라고, 이거만. 중간에 넣으면 안 돼? 안 돼, 이거. 사행시는 박부터 시작을 해야지. 박 같습니다. 다른 학원에다가 박 같습니다. 강의를 들었더니 너무 좋아요. 수리, 마수리. 다 붙게 해주십시오. 찾아보기 힘든 정말 간결하고 정말 임팩트 있는 강의로 유명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도 잘 좀 데리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화이팅!